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즉,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라는 문장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이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재밌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수연입니다. 여러분들이 Q&A 게시판에 남겨주신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의 규정함에 있어 이 던져진 현존재라는 유명한 표현을 남겼죠.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인간 존재의 임의적이고 불가해한 특성을 잘 묘사한 문구예요. 삶의 이유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각자가 이 삶의 과정에서 자신만의 이유를 만들어갈 뿐이죠.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남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명언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B란 탄생, D란 죽음, 그리고 C란 선택을 의미하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재밌는 게 아닐까요? 만약 살아야 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0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수 혹은 아라비아 숫자의 자릿수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좌표의 시작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죠. 반면 무한대는 한없이 커서 셀 수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숫자죠. 개념이란 사물로부터 이 본질적인 것만을 추출해내는 사유의 한 형식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이 본질 그리고 무수히 많은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숫자 0 그리고 무한대가 존재합니다. 즉 질문에 대답하자면 이 0이나 무한대 모두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이므로 0은 숫자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질문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0은 실존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무한대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서 정의된 개념인 거 아니냐, 그러면 0의 반대가 무한대라고 하는데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 개념들 아니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0의 개념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본다면 0의 반대는 무엇이라도 있는 상태, 즉 0이 아닌 모든 수가 되겠죠. 이러한 개념은 컴퓨터 과학에서 자주 쓰이는데요. Yes or No를 의미하는 숫자로 Yes는 0이 아닌 모든 숫자를, NO는 0으로 대응해서 사용합니다. 반면 0의 개념을 좌표의 중심, 시작점으로서 본다면 그 반대는 무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질문자분이 헷갈리는 건 0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에 대응되는 개념과 그렇지 않은 개념을 서로 비교해서 생긴 오류라고 봅니다. 끝이론은 우주의 모든 것이 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의 몸, 지구, 태양계와 같은 물질과 이 중력, 전자기력, 핵력과 같은 우주의 기본 힘도 이 끈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끈이 우주의 최소 단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1차원 형태인 끈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초끈 이론을 통해서 기존 과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우주의 기본 힘을 통합하고 우주의 시작과 끝을 설명할 수 있는 데다가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 웜홀의 존재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근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는 못해서 이 검증되지 못한 이론으로 남아있으며 많은 물리학자들이 지금도 이 초근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이 초근 이론을 통해 우주에 대해 설명하고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냉동인간을 다시 살리는 기술은 없습니다. 이 냉동인간을 만들 때는 몸 안의 체액을 모두 빼내고 부동액을 넣어서 냉동되는 과정에서의 세포의 손상을 방지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인간을 해동시키지는 못했고 다만 쥐의 뇌, 피부 그리고 일부 장기 단위의 실험에서는 해동 후에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냉동 시간이 며칠 단위로 짧다는 점 그리고 인간은 여러 장기의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해동으로 기능을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경험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현상, 이를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시감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데자뷰 현상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뇌이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죠. 여러 경험들이 모호하게 축약된 형태로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죠. 이 기억을 저장하고 다시 떠올리는 일은 해마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극이 들어오게 됐을 때 예전과 비슷한 자극인지 판단하는 것은 측두엽에서 처리합니다. 바로 이 두 기관, 해마와 측두엽, 이 두 부분의 작용이 불일치가 생겼을 때 데자뷰를 느끼게 된다는 이론이죠. 예전과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측두엽은 이 친숙한 경험이라고 판단하는데 해마에서는 이 그 특정한 기억을 떠올릴 수 없다면 마치 꿈에서 본 것 같은 이 친숙한 느낌만 가득한 상태로 데자뷰를 느끼게 되는 거라고 이 이론은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 트루먼 쇼처럼 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세상을 살고 있을 수도 있죠. 이와 관련해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99.9%의 확률로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것이다 라는 이색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왔습니다. 관측하고 실험하고 직접 보고 느낀 것으로부터 얻어낸 결론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옳은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정보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의미가 있진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우주의 나이가 무려 138억 년이고 우리는 고작 100년 남짓 사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번 생을 사는 동안에는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이 유효할 테니까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도로의 양쪽 변은 실제로는 평행을 달리지만 우리 눈에는 멀어질수록 양쪽이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원근법인 선원근법, 즉 선들을 사용해 깊이감을 표현하는 방식에 의해 그려졌기 때문이에요. 이 방식은 시점을 하나로 고정시킨 채 이 물체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인 이 소실점을 만들어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죠. 즉 선원근법으로 표현된 그림에서 이 소실점은 무한히 멀리 있는 지점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기법을 적용하면 이 공간의 깊이감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이 그림처럼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깊이감이 더 잘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가까운 것은 크게, 먼 것은 작게 그리는 것보다 훨씬 입체감이 커지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 민화나 산수화의 경우에는 소실점을 여러 개 두는 이 삼원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방식은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사물을 스냅사진 찍듯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는 이가 여러 개의 소실점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리는 방식 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서양이들의 원근법에 내가 본다 라는 적극적 의미의 인간 중심의 시각이 내포되어 있는 반면 이 동양인들의 원근법에는 사물이 내게 보인다 라는 사물 중심의 사고방식이 깃들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을 복제하는 기술은 이미 많이 개발됐고 사람도 복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한국 차병원 연구진은 피부세포를 핵을 제거한 난자와 결합시켜 수정란을 만든 뒤 이를 배아로 분화시켜 이 줄기세포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키면 제 인간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배아가 제대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고 애초에 이 배아 복제 실험이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복제 인간이 탄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참 정의 내리기 어려운 문제죠. 이 철학적인 질문을 들으니 이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네요. 옛날에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에게 어떤 이가 찾아와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철학자가 첫날엔 두 발로 걷는 동물이다 라고 답해서 다음날 닭을 가져왔더니 다음날엔 두 발로 걷고 두 팔이 있는 동물이다 라고 답해서 다음날 원숭이를 데려왔더니 다음날엔 두 발로 걷고 두 팔이 있고 몸에 털이 없는 동물이다 라고 답해서 다음날 원숭이 털을 밀어서 가져왔더니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 개별적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들이지만 이 동물들과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굳이 인간의 본질을 규정해보자면 인간은 이성을 갖고 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마다 위의 크기도 다르고 위가 늘어날 수 있는 정도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위는 최대 30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일반인들도 평소 양의 몇 배는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먹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음식물에 의해 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태어난 위의 특성일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위가 늘어나서 많이 먹을 수 있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소화에 문제가 생기거나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니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차에 탔을 때 이 정면에 있는 물체는 보통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측면에서 볼 때는 가까이 있는 가로등이나 옆에 지나가는 차등을 보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또 정면에 있는 물체는 가까워지더라도 이 시야상에서 크기가 커지기만 할 뿐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없으니 빠르게 움직이는지 알기가 어려운 거죠. 연애,
참 어렵죠? 일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부터가 참 어려운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자주 마주쳐야 합니다. 이 사회심리학의 단순 노출 효과에 의하면 단순히 자주 눈에 띄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 눈을 자주 마주칠수록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일을 만들고 같이 무언가 하고 그 사람과 있을 때 재미있는 일을 자꾸 만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사회심리학의 흥분 전이 이론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흥분 전이 이론이란 이 최초의 사건에서 일어났던 잔류 흥분이 이후 사건의 전이 돼서 더욱 강력한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해요. 이를테면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공포 영화 속 무서운 장면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좋아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 훨씬 더 강렬한 끌림과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때요? 솔깃하지 않나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잠깐 다뤘는데요. 해당 에피소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유전자 조합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실제로 2018년 중국에서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현재는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질병세포에서 이 질병 유전자만 잘라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실험실상에서는 일부 성공을 거뒀지만 임상실험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점차 시장이 커지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사주가 통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사주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 사주팔자는 4개의 기둥에 각각 60갑자 중 한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60의 4승인 1296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생일이 같더라도 이 성별에 따라서 대운과 세운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1296만 곱하기 2 해서 2592만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처럼 사주는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검증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서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주는 과학보다는 믿음의 영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아지면 외국인들이 보유한 화폐가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국 화폐가 많아지고 그 결과 외화의 가치가 낮아져서 환율도 낮아져야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금리와 환율 간의 관계가 한결같진 않죠? 금리가 오를 때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나라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면 외국 화폐가 들어오기는커녕 자국 화폐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겠죠. 둘째,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국가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돈을 예금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내전과 부패에 허덕이는 어떤 국가의 금리가 무려 30%로 치솟는다고 해도 외국인들은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내 돈이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지켜질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재미없던 게 시험 기간만 되면 재밌어지는 이 신기한 현상,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유인데요. 이 시험 기간이 되면 긴장과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시험을 잘 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잠시나마 이를 잊을 수 있는 딴짓에 몰두하게 되고 평소에는 재미없던 일도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회피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딴짓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이 스트레스와 불안이 더 커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시험 기간에는 딴짓을 가급적 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귀인 이론에 의한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고자 한다는 건데요. 이 시험 기간에 딴짓을 함으로써 혹시나 시험을 망치더라도 자신만의 변명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딴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잘 보게 되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딴짓을 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멈출 수 있겠죠? 심리학자들은 인생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특성으로 지적 능력과 자기 절제를 꼽습니다. 다우마이스터 박사가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의지력 강화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당 충전. 저혈당 환자들이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 집중과 부정적인 감정 조절을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당을 공급해주면 다시 의지가 차오를 수 있을 거예요. 둘째, 평화로운 시기에 계획 세우기. 차분하고 평화로운 시기에 목표를 세우고 이를 조금씩 달성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셋째, 리스트 만들기. 할 일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리스트를 만들면 유혹에 덜 흔들리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모니터링과 자기 보상. 자신이 목표한 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에게 보상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긍정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과 연관이 있는 심리학 현상으로 더닝크루거 효과가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란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는 더닝크루거 효과를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 코넬대학교 학생들에게 시험 예상 성적을 물어본 결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높게 예측하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오히려 낮게 예측하는 현상이 도출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볼게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스스로에 대해 함부로 확신하지 않습니다. 반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못하고 있는 것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빈 수레가 요란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떠오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폰 벤 바베르크는 오스트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죠. 그는 이 자본에 대한 생각에서 기존의 경제학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사상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생산 요소 이론에 따르면 자본은 노동, 토지와 함께 생산을 위한 본원적 투입 요소로 상정되는데 벤 바베르크는 이와 달리 자본을 이 노동 그리고 토지와 대등한 위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본이란 이 노동과 토지에 시간이 가미된 별개의 개념이라 주장하면서 시간의 흐름은 자본의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중요한 전제를 내세우죠. 예를 들어 이 로빈슨 크루소가 당장의 배고픔을 참고 더 많은 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고깃배와 그물을 만들었듯이 현대의 자본가들도 당장 누릴 수 있는 부를 포기하고 또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자본재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원료나 부속품, 설비 등의 다양한 중간재들이 생산되고 이러한 과정이 복잡 다단해질수록 생산성은 증대된다는 이론이 바로 그가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우회생산 이론이에요. 자본가 는 이처럼 기나긴 우회생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우회생산 기간 동안의 인내, 즉 기나긴 희생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자라고 설명되죠. 즉 이자란 자본가가 희생과 인내를 통해 획득한 정당한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설명의 기저에는 현재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보다 우월하다는 가정이 깔려있죠. 즉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의지의 결함, 생의 짧음과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재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게 된다고 벤 바베르크는 설명해요. 자본가처럼 이 미래를 위해 시간을 희생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즉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즉시 소득을 얻기를 바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미래에 지급받아야 할 생산품의 가격에서 이자만큼을 덜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마르크스의 착취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죠. 벤 바베르크는 이렇게 주장해요.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다. 자본가는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자가 기여한 산출물이 생산되고 판매되기 전에 그에게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그를 생활할 수 있게 만들 들어주기 때문이다. 기억을 완벽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뉴런을 잇는 시냅스의 기억이 저장된다고 설명됩니다. 시냅스는 자극에 의해 변화하게 되고 이 변화를 통해 기억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냅스가 정확히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의 변화에 플러스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파민은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행복했던 경험 그리고 좋았던 기억들이 좀 더 기억에 선명하게 잘 남는 거라고 추측됩니다. 또 학습 시에는 놀랄만한 피드백을 주면 기억에 강하게 남는다고 하는데요. 공부를 할 때 정답을 예측해보고 오답이라면 이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기억에 잘 남는다고 합니다. 만물에는 인간이 언어로 규정한 본질이 존재합니다. 이 본질이란 쉽게 말해 이 목적적, 기능적, 수단적인 의미에서 무언가가 갖는 핵심적인 특징이죠. 질문에서 예로 든 이 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인간이 꿀을 먹을 때 일반적으로 받는 느낌이 있죠. 달콤한 감각을 혀에 전해주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이게 바로 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 달콤하다라는 언어를 쓰다라고 바꿔서 교육시킨다고 가정해볼까요? 꿀의 실존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 꿀을 규정하는 단어가 달콤하다에서 쓰다로 바뀔 뿐이죠.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유명한 선언, 즉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문장을 떠올려볼 수 있어요. 그에 따르면 이 꿀이 달다, 쓰다와 같은 언어로 규정되기 이전에 꿀은 꿀 자체로서 실존하죠. 이 사르트르의 유명한 소설 구토를 읽어보면 이 본질에 앞서는 실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잘 와닿을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 돌멩이나 이 나무뿌리, 문고리 같은 일상적인 사물들이 각기 규정된
쓰임새를 벗고 이 날것 그대로 실존을 드러내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고 구토감을 느끼죠. 이렇게 매순간 구토를 느껴서도 안 되겠지만 이처럼 만물의 실존을 자각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교육에 의해서 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만물의 본질을 주로 떠올리며 살아가지만 가끔씩은 만물의 실존 그리고 나 스스로의 실존을 새삼스럽게 상기해보는 것도 무척 의미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위대한 발명과 창조는 이 사소한 것도 예사롭게 넘기지 않는 이 관찰력과 상상력에서 시작합니다.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창의력으로 일상에서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탐구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